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 목표달성 장학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3학번 라윤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험생 때 썼던 플래너와 아이패드로 관리했던 계획표 그리고 제 성적에 관한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메가스터디 스터디 로그에서만 제공되는 수험생 특화 페이지들이 있어서 제 활용법과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강수강관리표입니다. 저는 인강 수강 관리표를 보고 되게 괜찮다 생각했던 게 인강을 얼마나 수강했는지 한눈에 가시적으로 보고 싶었지만 그게 인강 사이트 상에서는 잘 안 되어서 아쉬웠거든요. 이렇게 인강을 듣고 칸을 채워놓고 그리고 얼마나 복습했는지 체크할 수 있어서 제가 만약에 수험생 때 썼더라면 인강을 얼마나 들었는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모의고사 성적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들을 알아볼게요. 국어랑 수학은 학원에서 따로 성적을 관리해 주셨는데 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한 대 기록을 해서 틀린 것들과 성적의 추이를 기록해 놨었습니다. 스터디 로그에 한번 기록해 볼게요. 그래프로 성적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동기부여도 되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점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모의고사 성적 관리표도 같이 쓰면 수험생들이 교육청과 평가한 모의고사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성적을 기록해 두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칸이 조금 더 많으면 장기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모의고사 복기 노트입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한 후 같은 시험지를 받아 그대로 풀면서 복기했었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이 형식과 비슷하게 저도 노트에 몇 번은 이래서 틀렸고 이렇게 풀었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고 틀린 것을 정리한 것 외에도 루틴에 대한 피드백이나 문제 푸는 태도를 고쳐야 할 때는 그런 것도 적어놨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다음에 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터디 로그에는 이런 페이지도 있어서 계획을 하고 성적도 관리하고 복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노트에 모든 걸 할 수 있어서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굿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험생 동안 썼던 플래너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반수 생활 동안 썼던 스터디 플래너입니다. 저는 스터디 플래너만 쓰지 않고 직접 엑셀로 형식을 만들어서 시간대별로 뭘 하면 좋을지 한 주간 계획을 짜면서 까먹어서 못한 숙제나 안 하는 과목이 없게끔 관리했습니다. 한 주 일과표가 있었다면 이 페이지를 활용해 볼 수 있었겠네요. 어떤 숙제와 어떤 공부는 이만큼 걸린다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있는 수업과 제 일정을 제외하고 이렇게 남는 시간에 채워 넣으면서 계획표를 짰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기본적인 스터디 플래너를 제외하고는 제가 직접 형식을 만들어서 쓰거나 아니면 다른 노트를 사용했었는데요. 메가스터디 스터디 로그를 진작 알았더라면 올인원이라 제 수험 생활이 한결 더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터디 플래너의 목적은 아무래도 자기의 시간을 아쉽지 않게 쓰자는 것이니까 다들 자신의 기준에 맞춰 잘 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